자, 안녕하세요. 니코베이디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귀여우면 변태라도 좋아해 주실 수 있나요? 1권, 2권, 3권까지 개봉기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이어서 4권을 개봉기에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이 책은 소미 미디어 S노벨에서 2018년 12월 13일에 출간한 책입니다. 가격은 7,000원, 온라인 서점에서 6,3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. 쪽수는 260페이지네요. 일반적인 라이트노벨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. 작가는 뭐 똑같죠. 하나마 토모 순애라고 읽어야 되죠. 일러. 그 다음에 번역은 심희정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. 그 전에 지금 책을 보시면 보이시죠? 개봉이 돼 있어요. 왜 개봉이 돼 있냐? 캠코더를 들이대고 찍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. 아무리 동영상을 찾아봐도 동영상이 안 나와. 결국은 혼자 떠들고 녹화는 하나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. 그래서 이미 랩핑은 제거되어 있지만 영상을 녹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봉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녹화를 하는 영상입니다. 자, 오빠지만 사랑만 있으면 상관없잖아. 뭐 이렇게 띠지에 써있고 두근거려 이렇게 써있습니다. 일단 띠지를 제거해주고요. 띠지를 제거했고 상당히 좀 표지가 15세 이상 라이트노벨 책치고는 야릇한 느낌이 들어요. 좀 야하죠? 자, 기본 구성품은 이렇게 아까 전에 띠지와 책갈피 2종의 스티커가 있습니다. 1권부터 시작해서 지금 4권까지 들어있던 초판 한정 구성물은 다 똑같다는 거. 자,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언제나 소미 미디어의 책갈피는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. 양면은 아니고요. 벌써 이게 4장째, 이 캐릭터 티커가 2종이 각각 4장씩 있습니다. 자, 기본 구성품은 봤고요. 책 속에 들어있는 컬러 일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책 표지랑 여기 안에 있는 일러 차이는 전혀 없고요. 3권인가 2권에서 책 표지에 있던 일러랑 안에 있던 일러랑 살짝 다른 점이 있었죠. 당연히 두근거리지. 두근거려. 란제리를 입고 있고요. 속옷이죠. 수영복 아닙니다. 뭐야, 발칙한 모습은? 잠깐. 뭐 이렇게 써있고 뭐 예쁘다 그러네요. 자, 이 유카타겠죠. 유카타를 입고 있는 주인공 소녀겠죠, 캐릭터. 자, 목차는 똑같습니다. 1장에서 5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. 또 1권부터 3권까지 봐도 다 똑같네요. 장수는 흑백 일러를 살펴봐야 되겠죠. 이번엔 일러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러가 보이고요. 자, 이런 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? 이렇게 보면 머리 스타일이 그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에 나오는 레미인가? 라미인가? 좀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, 캐릭터가. 아니면 말고 이런 일러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 정도. 이거 뭐 하렘물 같아요. 요거는 쪼까 뭔가 이런 것도 있고. 자, 일러는 이 정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4권까지 정식 출간되어 있고요. 뭐 5권 소식은 조만간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1권부터 4권까지 나온 출간 기간이 상당히 짧은 걸로 알고 있고요.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. 책 제목에 변태라는 말이 들어 있었는데 이 변태라는 의미, 사전적인 용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. 모르는 사람 당연히 없지, 이 변태라는 거. 저도 제목에 낚여서 구매한 책인데 과연 얼마나 재밌을지 궁금하긴 합니다. 그럼 오늘의 개봉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개봉기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